노래자랑도 밴드가 있잖아요. 네, 정동노래자랑 드럼 치는 이 새끼가 중현, 죄송합니다. 아. 중현이라고 우리랑 같이 음악했어요. 아. 네, 홍대 프리버드에서 박중현이라고 우리랑 같이 음악을 했어요. 현재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술도 한 두 번 먹었는데 스쳐간 두 번 먹은 인연은 기억이 안 나요. 아. 제가 언젠가 고구려 밴드 공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연창현 현재 원장님이 빠졌어요. 밴드를 나가게 된 계기는 어떤 이유에서 빠져나가게 됐나요? 탈퇴? 고구려라는 이름도 제가 만들었고 네, 그때 카페도 제가 이제 이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 어느 날 들더라고요. 헤비메탈 드럼은 좋은 드럼이고 멋있는 음악이지만 메트로놈 역할을 많이 하죠. 밴드의 다이나믹은 살려주지만 좀 오소독소한 스타일의 드럼은 못 치잖아요.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해보자. 그래서 이제 큐브? 네, 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약간 토토나 뭐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조금 했죠. 그럼 고구려는 몇 년 하시다 나오신 거죠? 고구려를 꽤 했죠. 뭐 5-6년 한 것 같아요. 5-6년?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좀 색깔로 찾기 위해서 고구려 밴드 나와서 큐브를 만들었고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여성 보컬이었어요. 맞아요. 그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연하다가 그때 매니저도 있었고 그때 공연을 꽤 많이 했죠. 보컬하는 친구 아마 도망갔던 기억도 나요. 공연이 너무 힘들어요. 공연 못할 것 같아요. 우리는 공연 올라왔는데 공연장에 안 나타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. 너무 힘들다고. 안 나타나면 그냥 연주만 했나요? 아니요.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왔어요. 그리고 이제 수소문해서 찾죠. 그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, 남자친구가 와서 사과하고 무릎 꿇고 울고 그랬죠. 무릎 꿇고까지 울고? 저희 애 좀 살려주세요. 배가 불렀구나 이러고 뭐라 그래?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큐브의 라이브를 보게 된 거는 뭐 같이 공연해서 보게 된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제 여자친구가 큐브 밴드를 너무 좋아했어요. 제 여자친구가 그래서 오빠 저 밴드 괜찮은 것 같다. 그래서 저 밴드 드럼 오빠 친구야. 제 여자친구가 제 공연을 보러 오다가 큐브를 본 거예요.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오빠 저 팀 괜찮다. 그리고 보컬도 참 마음에 든다. 좀 그 보컬이 어찌 보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그런 보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. 맞아요. 걔가 데뷔를 한 걸로 알아요. 뮤직비디오 찍고 TV 쪽에 데뷔를 했다가 그 이제 조금 연락이 안 되게 됐죠. 이게 또 보면은 저희 감독님이 지금 안 보이는데 감독님이랑 우리 원장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역사가. 우리 감독님도 여자 보컬이랑 밴드를 했는데 라플레시아란 밴드를 그 여자 보컬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솔로로 활동하고 뮤비까지 찍었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덩치도 비슷하고 큐브 참 큐브는 그때 막 공연이 막 하루에 막 두 개씩 세 개도 있었잖아요. 엄청났어요. 그때 돈을 좀 벌었죠. 돈을 벌었네. 그때는 진짜 술 먹자라는 시간도 없었어요. 오늘 공연하면 내일 또 공연이어서 술 먹으면 안 됐었던. 그런데도 술 먹었으면 참.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지금보다 저희가 락밴드들이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더 좀 쉬웠잖아요. 그렇죠. 많았죠. 행사도 많았고 지방 뭐 서울에 어디 공연이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. 그때는. 저희가 쓸 수 있는 무대가 많았잖아요. 그렇죠. 뭐 행사라면 행사, 뭐든 뭐 원장님 말대로 공연이면 공연. 근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진짜 쓸 수 있는 게 거의 뭐 없죠. 거의 없다시피 하죠. 어떠한 뭐 특정한 장르가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99.9%를 특정한 장르가 지금 다 그거를 독차지하고 있잖아요. 아이돌? 뭐 이제 성인가요? 트롯. 네, 트롯.
그 장르가 정말 좋은 장르인데 분배를 좀 해주고.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밴드가 가면 다섯 명이 가면 악기 세팅을 해야죠. 그러면 그 기획하는 분 입장에서는 밴드로 섭외도 해야 되지만 악기 세팅도 해줘야 되고 크게 하지 않는 한은 옛날에는 지방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세팅하는 곳들이 많았죠. 예를 들어 음향 업체가 되게 많았어요. 지금은 그 작은 음향 회사들은 다 폐업을 했고 큰 음향 회사만 있다 보니까 그러면 뭐 그 돈이면 트롯 가수를 불러서 MR 틀면 되니까 훨 편하죠. 그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했는데 대한민국 문화가 발전하려면 좀 선진국으로 가려면 그 MR 문화가 그래도 좀 많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MR 문화는 MR 문화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MR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. 아니 그건 제 생각은 그냥 존재는 하되 그렇게 돈을 받는 행사장 뭐 1, 20만원 받는 행사 아니잖아요. 그냥 제가 아는 지식으로 그냥 보통 100만원 그냥 그 무명 가수 100만원 150이잖아요 그런 뭐 돈을 받고 MR을 틀고 이렇게 공연한다는 자체가 좀 대중들이 좀 알고 이제 인식을 좀 하셔서 더 좋은 사운드를 들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죠. 그건 맞죠. 그건 맞아요.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바꿔보면 200만원 페이를 받는데 악기를 깔아요. 깐단 말은 좀 그렇지만 악기를 세팅을 해놓고 그러면 또 분배를 해야 되고 그 사람 기획자나 기획사 입장에선 안 맞죠. 아, 저도 같은 생각인데, 근데 문화를 위해서, 문화 발전을 위해서.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필을 하면 좋은데, 그 행사를 앉아있는 분들이 좀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발전되긴 해야겠죠. 전국노래자랑도 밴드가 있잖아요. 네, 전국노래자랑. 전국노래자랑 드럼 치는 이 새끼가 중현, 아, 어이구, 죄송합니다. 중현이라고 우리랑 같이 음악했어요. 네, 홍대 프리버드에서 박중현이라고 같이 음악을 했어요. 현재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술도 한 두 번 먹었는데 스쳐간 두 번 먹은 인연은 기억이 안 나요. 아, 저랑은 좀 많이 연이 있었고요. 머리 까져갖고 전국노래자랑 드럼 치려면은 굉장히 이제 뭐 이제 한마디로 이런 그런 맛이 있잖아요. 걔는 이제 그쪽으로 아예 갔었어요. 트롯이나 뭐 대중가요나 가요대전, 가요대전 드럼도 쳤고 그러면서 그 성인가요의 맛을 잘 내더라고요. 아, 그 쉽지 않아요. 어렵죠. 그걸 저도 한번 해봤는데. 저는 흐르는 음악을 좋아하고, 우리 차인 씨 같은 경우에는 메탈을 좋아하잖아요. 저 각진 음악을 좋아하고, 중현이는.